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능하고 있잖아요. 안 맞아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렵고. 소통하면 깜빡하기 싫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마약 중독자, 치료할 수 없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치유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유혹인가 봐요. 그런 증상이 온 지가 몇 개월 됐거든요. 한참 됐어요. 한 5, 6개월. 손도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이제 이거는 요가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요가 수행 아니고 새벽에 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못 움직이겠는데 몸이요 한 100톤 정도로 느껴질까요? 눈꺼풀이 안 들리고 막 타당한 이유가 막 생겨요. 아,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어제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 막 이러면서요. 그때 눈을 뜨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딱 병이 있으면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저 병까지 여기서 이렇게 손 드는데 한 1000m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움직이려고 스쿼트 숫자도 절대 안 줄이고요. 좀 더 해야지, 좀 더 해야지, 으쌰으쌰 이러고 아시라스 선생님이 뭐 말씀하신 걸 막 3주 안에 해결은 다 본다거나 융도 7년 잡으셨는데 아 내가 지금 상태가 이거를 열심히 으쌰으쌰 안 하면 놓치겠구나 이래서 한 달 반 안에 다 봤어요. 6권을요. 그래서 그거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나눠야 된다고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 책을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다. 그래서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그 화이자 맞고 뭐 아픈 거야 다 아프죠. 근데 뭐 그렇게 막 제가 정말 수마를 이기고 선수 생활로 다쳤던 데에 통증은 거의 막 침을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스쿼트 할 때 팔 들 때 어깨랑 목뒤 이런 데는 뒤에서 누가 침을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매번 있거든요. 있는 지가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이니까 뭐 20년 넘었죠. 근데 그러려니 그냥 해요. 근데 몸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몸에 너무 집중해서 이러면 쉬어줘야 돼. 이러면은 저는 아마 잠만 자면서 보낼걸요. 그러고 몸이 따르는 대로 그냥 가야 돼. 이러면 제 몸무게는 한 110kg가 넘을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겠죠. 그리고 결혼에 2년대로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러면 그냥 허리 상태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게으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러면 110kg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태영 박사님이 제가 처음 요가하러 갔을 때 딱 첫마디가 그때는 사주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사주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제 사주에 뭐 박사가 없대는데 제가 두 개 했잖아요. 하나 논문은 안 썼지만 그리고 그것도 20대에 박사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이학 박사, 하나는 철학 박사니까요. 우선은 그거부터 안 믿고요. 교수가 없다 그러시는데 사주에 없대요. 근데 교수를 5번인가 6번 했잖아요. 물론 사표는 내지만 그래서 운명은 개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 사주를 막 보시면서 너는 평생 게을러서 열심히 살긴 틀렸어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수련을 혼자 하고 시간도 더 늘리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 욕구와 욕망과 감정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러면 너 그리 가니? 오, 잘 가. 난 그래 안 가. 이렇게 휙 돌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말 많이 해, 많이 해, 많이 해. 막 저 사람 좀 긁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넌 그러니? 난 안 그러고 싶어. 이렇게 등 돌리는 게 아예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욕구와 욕망과 감정은 나를 계속 유혹하지만 나는 그 반대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주제랑도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사람과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쭉 몸이 안 좋으셨어요. 허리가 17인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상황들을 보기도 하고 마지막 남동생을 낳고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그때는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떨어지니까 하혈을 하도 하니까 매달려서 있고 각서 썼대요. 다시는 애 낳지 않겠다. 그럼 죽는다. 그 정도로 이제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식모 언니라 그러죠. 언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계속 오셨고, 뭐 언니나 저나 남동생이 계속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일을 계속 돕긴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습관적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외부의 분들은 딱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빈이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늘같이 떠받들어요. 그게 아주 기본이 됐죠. 몸에 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자주 뵙다 보니까 이제 오셔서 아우 내가 딴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아그 집에서는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줬는데 거기서는 일이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부담돼라고도 엄마 힘드신가 봐 바쁘신가 봐 이러면 이제 어머니도 아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인연의 끈을 놔야 되겠다 그래서 딴집 얘기를 와서 계속 하시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우리 집 얘기도 딴데 가서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색이 바뀌니까요. 그러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한몇달 참았다가 이렇게 봤다가 아그 집이 더 좋으신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해주겠구나. 아 여기 일이 많다고 생각하나? 그러면은 그만두셔야 되겠네. 그래서 그냥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막 바쁘다 그러고 이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바쁘면은 그냥 안 오시는 게 좋겠네요 하고 이제 왜냐면 저희 집 일보다는 당신의 개인 일이 바쁜데 잡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가였어요. 이제 한번 오시면 오래 평생 동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인연을 정리하시는 습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중에 이제 오늘 주제랑 여기서 딱 맞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더 돈을 많이 줄줄 알았어요. 저한테 뭔가 선물을 많이 줄줄 알았어요. 바쁘다 그러면 나를 좀 더, 리스펙트, 존중할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우는 분도 어린 친구들이 그때 많았으니까요.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상태죠. 감정적인 상태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더, 그리고 잘해주니까 이렇게 흔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저희들은 시장에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조끼를 갖다 입히셨지만 일하는 언니들은 옷을 맞춰 입었던 그런 기억이 막 나요. 그래서 왜 우리는 좋은 옷안 사주냐고. 그러면 그 식모, 옛날엔 식모라 그랬잖아요. 그 언니들은 그렇게 잘해 입히셨어요. 남의 집에 산다는 느낌 안 갖게 하려고 막 그냥 특히 용숙이 언니는 진짜 마지막에 뵀던 언니인데 아, 그 언니는 지금도 보고 싶어요. 더막 그렇게 해입혔던 것 같아요. 워낙 그냥 말 없이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그 감정적인 게 먼저 앞서서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 욕구와 상황이 부딪히고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거나 안 해야 되는 말과 행동으로 악업을 쌓으면서 나에게 온 복을 차버린다거나 그러니까 가족이 그냥 한 네다섯 명이 더 생기는 건데 엄청난 인연인데 그거를 막 입으로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직접적으로 저는 이제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많이 뵀었거든요. 이거는 다만 그런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뚝 잘라서 융 얘기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삶과 직접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요. 사람과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감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때 숙대나 뭐 고대나 연대나 용인대, 한국체대, 한국예술종합대 뭐 이런 데는 작품을 많이 했어요. 수원여전도 그렇고 오산전문대도 이제 작품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돈을 안 받고 그냥 막 주니까 그게 그러고 제 강사료를 다 썼기 때문에 항상 빈털털이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잘 몰라서 더 많은 걸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감정의 느낌,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계산적인 마음, D라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황들, 그걸 보면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유튜브 같은 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다른 데서 막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나눠줘도 돼? 이렇게 느끼시고, 진짜 고마워서 울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내가 이거를 몇백만 원을 주고, 몇 천만 원을 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했는데 뭐, 이거를 못 배웠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배웁니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아 이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말을 내뱉다 보면 그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접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감정적으로 되면 결국은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나한테는 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 내 거, 내 거. 난 이런 사람이야. 날 존경해봐. 나는 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인가요? 숨이 딱 막히면서 뒷목 잡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멀리하게 되잖아요. 예,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의 감정 때문에 투사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그죠? 투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감정을 품게 된다. 그렇죠? 사람과 상황 사이의 감정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잘해줘 이러면은 더, 이러면, 뭐, 저희 집처럼 그냥 이렇게, 혹은 저처럼 그냥 끈을 놔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막 무료로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더, 이거 더, 저거 더, 막 이러면, 저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악업을 쌓고 계시군요. 그리고 그냥 뚝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주저앉을까 봐 그냥 이렇게 그 욕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걸 비우고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도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 손해밖에는 될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당신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겉으로 드러내는 본능의 폭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감정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 그러니까 이걸 요가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2천 개 이상의 숙제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거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나눔과 베품과 겸허하게 낮추어서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 이게 숙제의 끝남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그냥 그거를 폭발해내는 참지 못하고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모를 때 당신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게 앞에 쭉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저는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누가 누구를 감히 다룰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신성한 존재인데요. 다루는 게 아니라 잘해주면 더더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상황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넘치면 그냥 저는 뚝 끊어버리거든요. 제가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분이 악업을 쌓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모를 때 당신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감정은 어떤 것이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예외적인 상태가 자아가 일시적으로 감정에 압도되어 있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외적인 상태다. 이 부분은 이제 또 내일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한 일주일 넘게 쭉 말씀을 드려도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나 감정이 폭발할 때는 아, 내가 이 상황을 잘 보지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걸음 멀리서 아, 이해할 수 있게끔 이 감정이 떠나갈 수 있게끔 생각을 정리하고 심장을 고요히 하는 게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발동돼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돕겠다는 마음이 극에 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기심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한 번쯤 나는 사람이나 감정 상태를 잘 상황 파악하지 못해서 폭류하듯이 폭발하듯이 폭발은 위로 터지는 거고요. 폭류는 쫙 그 댐이 열리면서 떨어지는 물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폭류와 폭발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를 2분 명상을 하면서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고 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내가 나를 긴장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정리합니다. 심장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면 섬세하게 살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